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벽으로입니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7월 4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군은 7월 4일 세베로도네츠크와 리시안스크 주변의 점령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리시안스크 점령으로 루안스크주 점령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참모부는 러시아군이 리시안스크와 빌로우리브카 주변에서 진지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 루안스크주 전체를 점령하기 위한 정부 설립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루안스크 점령을 축하하며 리시안스크 전투에 참가한 러시아군 부대에 대한 휴식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재충전을 하려면 상당히 긴 기간이 필요한데요. 러시아군이 충분할 정도로 긴 기간 동안 작전을 중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러시아는 크림반도의 시민들을 동원하기 위해 시민 동원 진집 위원회를 창설하는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크림반도의 시민들을 강제 징집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남부 지역의 병력이 상당히 부족했는데 이 부족한 병력을 징집된 시민들로 꾸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제공하는 하이마르스를 통하여 러시아 군사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을 계속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하이마스를 가지고 러시아 탄약고를 밤새 공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르키우, 도네츠크, 멜리토폴에서 공격 보고가 있었습니다. 서방이 제공한 하이마르스는 현재 수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전황 전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타격은 러시아군의 보급 능력을 약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르키우입니다. 러시아군은 하르키우에서 T217 고속도로를 따라 공격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하르키우에 대한 포격 공습을 계속 실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하르키우 인근에 방어선을 깔고 러시아군의 공격을 방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슬로반스크입니다. 러시아군은 슬로반스크 인근에서 점진적인 이득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지움 근처에서 새로운 공세를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지움 남동쪽 방향으로 집중적인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7월 4일 도네츠크 남서쪽에서 제한된 지상 공격을 실시하면서 아브디프카 지역을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군은 포베다와 마린카 방향으로 공격을 실시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세한 고지를 점령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전선입니다. 이곳도 계속해서 화재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 우크라이나군 모두 헤르손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하진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로 간의 포격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군은 탄약을 실은 17대의 열차를 준비하여 러시아 포병부대를 재보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레지스탕스의 활동도 돋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레지스탕스는 7월 3일 멜리토폴에 있는 철교를 폭파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보급로에 대한 피해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주로 철도에 대한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전쟁이 철도의 중요성이 큰 만큼 러시아군의 보급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생각으로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